기침가를 잡는 천연 감기약으로 이미 엄마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자자한 음식이죠. 바로 이 콩나물을 응용한 콩나물 식혜입니다. 콩나물, 무, 배, 도라지, 대추, 생강, 조청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이 콩나물은 제가 미리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콩비린내가 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머리 따고 뿌리채로 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 배, 도라지는 사실 다 이 껍질의 영양 성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껍질 채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다 편 썰기 해주시고, 무도 1cm 정도 두께로 나박나박 썰어 주시면 되고, 배도 씨만 제거하시고 껍질 채로 썰어가지고 이렇게 잘게 제가 썰어 놨습니다. 도라지도 적당한 두께로 잘라서 얇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생강도 역시 편 썰기 해가지고 준비해 주시고, 대추가 과육이 잘 우러나도록 칼집을 내주시면 돼요. 생강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반 갈라가지고 준비하고, 대추는 미리 칼집을 내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는 이렇게 해서 절반 정도 썰어 놓을게요. 네, 썰렸습니다. 대추는 과육이 잘 우러나도록 이렇게 칼집 내주시면 돼요. 포크로 이렇게 폭폭 찔러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준비됐으면 다 이미 끝난 겁니다. 이제부터는 전기밥솥이 다 해주고 해줄 겁니다. 전기밥솥 4솥 꺼내가지고 이렇게 채반을 넣어주세요. 채반 넣어주시고 여기에 머리 딴 콩나물을 깔아주시고요. 깔아주시고 이 위에 무, 그 다음에 배, 껍질채 쓰는 거, 그 다음에 뭐였지? 저기 뭐야? 도라지. 도라지도 얇게 이렇게 썰어주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었습니다.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또 콩나물, 머리만 딴 콩나물을 다 얹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 뭐 이렇게 깔아주시고, 껍질째 깨끗하게, 도라지, 그 다음에 배, 두 겹으로 켜켜. 생강도 이렇게 편 썰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대추 미리 칼집 다 내놨는데 이렇게 해서 생강하고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켜켜 싸주시면 되는데, 이 멸치다시 포에다가 맹문동, 이거 이 맹문동이거든요. 저는 지금 생맹문동이 아니라 건조된 맹문동인데, 되게 맹문동이 생거일 때 이렇게 만져보면 진액이 정말 끈적끈적하게 붙어요. 이 진액의 점성이 바로 폐를 건조하지 않게 하고 호흡기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진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침하고 가래 없애주는 명약이 바로 맹문동인데, 이 콩나물 식혜 할 때 맹문동을 같이 넣으시게 되면 훨씬 더 기침이라든지 가래, 특히 마른 기침 하시고 장기침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맹문덕이 거의 보약이거든요. 같이 우려낼 겁니다. 그래서 옆에다 한 케어 이렇게 해서 맹문동을 넣고 이 위로 이제 콩나물을 한 번 더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조청을 한 바퀴 이렇게 쭉 둘러주세요. 옛날에 전기밥솥 없을 때는 할머니가 감기 걸리면 이거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콩나물 씨를 만들어가지고 입을 덮어가지고 뜨끈뜨끈한 아랫목에다가 해서 진액을 빼가지고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이거를 전기밥솥으로 가져가면 이제 전기밥솥이 알아서 요리를 다 끝내줍니다.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주세요. 원하는 기능은 보온입니다. 보온을 시작합니다. 12시간 동안 할 거니까 내일 다음 얘기 완성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시간이 드디어 지났습니다. 콩나물 식혜가 잘 완성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진액만 걸러냈는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양이 많진 않을 거예요. 이거 지금 콩나물 제가 한 봉지만 넣었거든요. 한 봉지 넣었을 때 어느 정도 양이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채반에 미리 받쳤기 때문에, 이렇게 받쳤기 때문에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진액만 걸러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건 어제 알려드린 맹문동, 버리지 않고 요거는 먹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이 진액을 다
머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맹문동이 워낙 기침, 마른 기침의 명약이거든요. 그래서 쫄깃하게 씹히는 식감, 그리고 맹문동 자체가 굉장히 달달해요. 진짜 양이 너무 병아리 눈물 한 방울도 지금 흘리면 안 되니까. 마지막 남은 한 방울. 이건 정말 눈물에 콩나물 시킵니다. 요거 나왔어요. 콩나물 한 봉지를 놓고 식혜를 만들었더니 요만큼 나와서 정말 귀한 콩나물 식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맛을 한번 봐야겠죠? 드실 때 숟가락으로 맛보셔도 되고, 이렇게 소주병 있으시면 정말 귀한데, 이거 내가 먼저 먹어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다는 게좀 죄송스럽네요. 경건한 마음으로. 아우, 정말 뭐랄까, 은은하고 담백하면서 이 달달한 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깜빡했는데, 이 맹문동 여러분 보여드려야겠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사실 맹문동은 사시사철, 왜 남산 밑에 가면 봄 되면 이렇게 보랏빛 예쁜 빛깔로 이렇게 꽃이 피는데, 이게 맹문동이에요. 근데 이게 이거를 저는 버리지 않고, 사실 이걸로 맹문동 조림만 해서 먹어도 굉장히 좋은, 폐기관지에 좋은 약이거든요. 근데 이 콩나물 식혜 할때 맹문동을 드시면 정말 좋은 팁이 될수 있는 게, 굉장히 달달하면서 쫄깃쫄깃하거든요. 아삭아삭아삭 소리 들리세요, 혹시? 조금 더 졸여지면 쫄깃쫄깃한데, 지금 정도는 아삭아삭 들리니? 씹히는 식감이 굉장히 좋고, 맹문동이 달아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넣어서 따로 보관,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드셔도 좋고, 이렇게 이거를 진액에 같이 넣어가지고 애들도 한 알씩 입에 넣어주면 굉장히 잘 먹을 거고요. 어르신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맹문동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따라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따라서 드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말 은은하고 담백하고 달달한 맛, 그리고 맹문동이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좋습니다. 이 콩나물에서 날수 있는 비린 향을 여기 생강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생강이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요? 밤새 막 콜록콜록 대는 남편, 또 장기침, 마른 기침 달고 사는 우리 부인들, 한 절기마다 감기 달고 사는 우리 애들, 목에서 그렁그렁 소리 나시는 어르신들까지 정말 모두에게 좋은 음식이자 약이에요. 그야말로 천연 항생제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 냉장고에 넣어 두시고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 맹문동도 씹어 드시고요.